중산층 이상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게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방정식이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요걸 가지고 국민소득을 계산합니다. 요게 GMP, GDP에 GDP. 그래, 국민소득입니다, 이게. 국민소득, 요게 총 공급입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예를 들면 100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총 공급이 돼. 요건 뭐냐면은 소비예요, 소비. 소비. 요건 투자, 요건 정부지출, 정부지출, X는 수출, 요건 수입이에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려면 뭐가 커져야 됩니까? 소비가 커져야 돼요. 소비가 줄어들면요, 국민소득이 굉장히 다운돼 버려요. 왜냐하면 소비가 준다. 예를 들면 라면을 안 사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면 생산량이 줄어요. 공급이 준다고요. 그렇죠? 안 사 먹는데 왜 공급하겠어요? 라면 공급이 줄면은 라면 회사에 고용된 노동력이 감축돼. 그렇죠? 감축되죠.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는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총 수요는 또 떨어져요. 요걸 이쪽이 총수요고 이게 총공급입니다. 항상 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일치하는 곳에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예요. 투자. 그런데 요 두 개도 함수관계예요. 소비가 줄어들면 투자도 안 돼요. 안 팔리는데 뭐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도 또 떨어져요. 그러면 정부는 요 두 가지를 민간 수요라고 합니다. 민간 수요가 안 되면 정부가 적자 재정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요. 그러니까 연초에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정 지출을 전반기에 80% 이상 하겠다. 그 말은 이걸 늘려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X는 엑스포트, 수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물건을 수출한다는 것은 국내 수요가 없으니 외국인들이 우리 물건을 써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써줘요. 그러면 돈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입한다. 그 말은 외국인이 생산한 것을 우리가 써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돈은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벤츠를 사면은 우리 벤츠 수입 금액이 독일로 간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총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수출이라고 하는 건데 총수출에서 수입을 빼버리면 그게 수출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성장에 기여하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출이 뚝뚝 떨어져. 그렇죠? 거기다가 음에 뜨거라 하고 중산층의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지금 통계조사를 한 이후에 중산층 소득이 처음으로 떨어졌죠?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갑을 안 열어. 소비가 줄으니까 기업은 돈만 쌓아놓고 있지 투자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총수요니까 총수요가 줄어들면 그걸 공급하는 기업은 그 수요에 맞춰 공급해버려. 그러면 GDP가 떨어져요. 지금 내 걱정하기도 이 죽겠는데 나라 걱정까지 하란 말이냐. 지금 신경질이 막 날대로 나죠. 신경질 내지 마시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라면도 사자시고 뭐 또 옷도 사입고 그러시라고. 그러면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 그 옷을 만들어 공급하는 기업의 고용이 늘고 공급이 늘어요.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는요. 수요 측면, demand side economics예요. supply side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있다예요. 우리 지금 경제 기술 수준이 그 정도 됐어요. 그렇죠? 수요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 과거에 농경시대나 그때는 산업화 시대에는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격이 올라가. 인플레가 돼요. 그런데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디플레가 돼요. 우리 물가가 떨어져. 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제 자본 생산성 소득인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요 자본이라는 변수 하나 가지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큰 틀림이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통제 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 통제 경제도 아니에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요 자본이란 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본, 캐피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다음 문제는 뭐냐? 캐피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스폰서인데 내 라인을 말이야 힘들어 해놨어. 근데 어떤 놈이 형제 라인에서 야야 너희 스폰서 보니까 이 형편없어. 나한테 와봐. 내가 직급 빨리 올라가게 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버렸어. 조금 전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뿔 따고 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 말이야 돈이 얼마나 들었네 말이야 어디로 가버리고 말이야 배신당했다고 난리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간 사람이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간부는 지금 자선사업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지금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요 스폰서 밑에 있어가지고는 싹수가 노랗다 그래서 갔을 거예요. 그럼 싹수가 노랗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형편없다 그런 말이에요. 형편없다. 눈에 보이는 자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자 하는 자본은 텐저블 캐피탈, 즉 유형 자본입니다. 집도 큰 거 갖고 싶고 자동차도 좋은 거 갖고 싶고 내 땅도 좀 1000평 정도 갖고 싶고 과수원도 갖고 싶고 그건 전부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 그것도 1억 정도는 넣어놓고 쓰고 싶고 그건 전부 눈에 보이는 자본이죠.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대로 갈수록 그래요. 현대로 갈수록 아무리 눈에 보이는 자본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없으면 그 눈에 보이는 자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고. 망해버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공을 하려면은 요건 지금 독립변수고 이건 종속변수입니다. 성공은 종속변수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이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먼저 이게 G는 목표가 있어야 돼, 골. 목표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데 무슨 성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세 번째는 러닝, 학습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성공 못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성공 못해요. 그 다음에 PS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 열정 속에는 용기, 카리지가 포함됩니다. 행동, 액션입니다. 실천을 이야기하고 PT, 퍼시스턴스, 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UH는 재심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어야 된다. H는 겸손, 그 다음에 F는 행운입니다. 행운.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무형 자본입니다. 무형.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쉽지가 않다고요. 자, 우선 목표입니다. 목표, 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의사결정 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목표 딱 나옵니다. 골 또는 objectives 딱 나와요. 목표가 없는 의사결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는 뭘 목표라고 하느냐? 개인이나 조직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상태야. 내가 거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한 달 만에 3kg를 빼야 되겠다. 그게 목표예요. 목표. 내가 석 달 만에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 이게 목표야. 목표. 그게. 그러니까 목표는 모든 활동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 만에 월천댁이 되겠다는 목표가 절실하면은 날마다 속 터지는 걸 참을 수 있다. 사람 더럽게 속 터지게 하는 놈들 있죠. 우리 친구들도 그래. 네가 어쩌다가 그걸 하냐?
혹시 너 길거리에 나 앉게 됐냐?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칵 막히는 소리를 해. 그런데 그걸 참아내려면은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다고 느껴야 돼요. 그렇죠? 보람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관역, 항구, 그리고 산정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현자들은 목표를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첫째,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라. 아리스토텔레스 23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허황된 목표가 아니에요. 허황된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1년 만에 세계 피겨를 석권해야지, 김연아를 돼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목표를 작게 해서 달성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크게 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거장이죠. 미켈란젤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디스레일리, 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정치인이죠.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한 목표를 향해서 시종일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그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칼라일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온 힘을 집중하면 성취할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현자들이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한 목표에 집중해서 나가라. 목표는 최종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통상 제가 말하는 장기 목표는 5년 이상. 내가 5년 만에 3000댁이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5년 만에 스타 마스터가 되겠다. 또는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이게 장기 목표죠. 근데 장기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지루해서 할 수가 없어요. 5년을 어떻게 기다려? 안 되잖아요. 그럼 중기 목표가 있어요. 중기 목표는 3년 정도, 3년 이상. 내가 3년 만에 2000댁이 되겠다. 또는 월천댁이 되겠다. 다음 단기 목표는 1년 이상. 1년 이상. 내가 1년 이내에 다이아몬드는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1년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월간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주간 목표 이런 게 또는 일간 목표 이런 게 그건 자기가 마음으로 하면 되고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 써도 돼.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목표의 난이도와 성과. 이 그래프는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회 모든 문제가 이 그래프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굉장히 어렵게 높이 세웠을 때 이건 성과입니다.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목표가 형편없으면 성과도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점점 도전적으로 세워나가면 여기서 최고봉에 다다르고 더 무거운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 성과가 떨어진다. 성과가 떨어져. 내가 하루에 15시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10시간 공부해야지, 1시간 공부해야지. 그런데 공부 시간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성과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넘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항상 컵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밥 먹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숟가락 먹었어. 어때요? 기가 꿀맛이죠. 한 그릇 먹었어. 한 그릇 먹으면 이 점에 다다라요. 그런데 계속 퍼먹으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 뭐든지 처음에 미약할 때는 점점 소비를 늘려가면 만족도가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이 오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정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적정 목표가 뭐냐? 그것을 G.E.의 잭 웰치가 그것을 스트레치 목표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치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 이것은 G.E.에서 잭 웰치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보다 20-30%를 더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20-30%를 더 잡아라. 그렇게 해서 쓰러져 가던 G.E.를 살린 게 바로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미국 최고의 경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내가 열심히 이 고객을 만나면 5명을 만날 수 있다. 이때 목표를 나는 7명을 만나겠다.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스트레치 목표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신념, 셀프 컨피던스죠. 이건 자신감이. 자, 요 왈도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현재 미국의 미국이라는 사회의 사상적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제 이 사회 철학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철학을 완성시키고 도전, 그다음에 독립심을 길러준 그 학자입니다. 자, 자기 신뢰가 성공 첫 번째 비밀이다. 내가 나를 믿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겠다. 여기 자기 신뢰예요. 미켈란젤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방책이다. 코스예요. 우리 동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명심보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명심보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자 인혁신지. 자신은 자기를 스스로 믿는 사람은 여기서 고전에서 인은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나를 믿어준다. 스폰서가 자신감이 없으면 파트너가 어떻게 믿습니까? 군대에서 지휘관이 자신감이 없으면 쫄병들이 지리멸렬합니다. 그렇죠? 지휘관이. 6.25 때 전투를 해봤던 우리 선배 장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면 지휘관이라고 안 무섭겠어요? 굉장히 무섭답니다. 우리 총은 소총밖에 없는데 대포가 터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휘관이, 장교가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쫄병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겁이 나도 겁이 안 난 것처럼 해야 돼, 지휘관은. 스폰서가 자기 좋다고 일을 해버리면 밑에 파트너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준다. 그 다음 또 말 있어요. 자의자 인혁이지.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면 다른 사람도 또한 의심한다. 명심보감이 있어요. 명심보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파트너가 믿겠어요? 아이고, 이 스폰서가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념이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게 아니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현재 의지와 잠재의식이 일치할 때 그걸 신념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2년 내에 스타마스터가 돼야지. 그건 의지야. 내 의지. 그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컨셔스니스라고 그러죠. 의식이에요. 근데 그 잠재의식이 있어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90% 잠재의식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2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배꼽 밑에서 뭐라 그래? 네가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그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재의식과 내 현재의식이 일치한 상태를 신념이라고 부른다. 이 양반은 로우 오브 석세스를 썼기 때문에 거의 지금 고전으로 돼 있죠.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 책이 번역돼서 전권 번역돼서 나오고 다른 걸로 세 권으로 번역돼서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이 나온 게 1937년에 나와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의지와 잠재의식이 일치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얘기했는데 내 잠재의식도 맞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성공 메커니즘, 석세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다른 학자가 연구하세요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90%의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은 이 잠재의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습관이다. 이 습관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한다.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한다.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것은 내 현재의식이에요. consciousness. 그러나 subconsciousness, 이 잠재의식은 네가 어떻게 끊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끊어? 그리고 잠재의식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 하면은 합리화를 시켜줘. 마, 처칠은 담배 피었어도 90까지 살더라. 에? 담배 안 피는 법정 스님은 왜 폐암으로 죽냐? 뭐 이런 거 있냐?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념이라 할 수 없다. 이게 나폴레옹 힐의 The Law of Success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념은 정신을 움직이는 연금술사다. 바로 나폴레옹 힐의 똑같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신념이라는 게 내 현재 의지와 잠재의식이 일치하면은 모든 걸 움직여버린다. 이 잠재의식은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입력된 대로 행동한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쁘냐 좋으냐를 잠재의식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자기가 입력받은 대로 나타내도록 한다. 바로 그 여름에 리우 올림픽에서 그 펜싱 에페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걸 내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저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3라운드 중간쯤에 이게 점수가 10대 14가 됐어요. 이건 헝가리 선수입니다. 이건 우리 박상현 선수고. 그런데 세계의 모든 펜싱 전문가들이 박상현이 쳤다. 그러고 다 자리를 떴어. 우리 펜싱 감독도 쳤네. 왜? 에페라는 종목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전신을 공격하게 돼 있으니까 먼저 공격한다고 해서 자기만 점수를 따는 게 아니고 동시에 찔러버리면 동시에 점수가 올라. 그러니까 요 박상현은 올림픽에 처음 나간 21살의 루키입니다. 요 선 그리고 세계 랭킹 23위. 요 헝가리 선수는 42세 백전 노장에다가 세계 랭킹 3위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1분 몇 초밖에 안 남았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때? 이대로 끝나도 헝가리 선수가 이기고 그렇죠. 동시타로 1점만 남으면 그대로 끝나버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15대 14로 역전승을 했어. 박상영이 점수를 따려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그런데 공격을 하다가 동시에 찔러버리면 어때요? 15.1점 나버리면 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 공격을 내가 카바를 하고 찔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걸 연속으로 5점을 따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연속으로 5점을 따버렸어. 그러니까 그 세계 펜싱 관계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진 헝가리 선수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왜? 그래 진 놈도 지가 왜 졌는지를 몰라. 박상현 선수도 지가 왜 이겼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한 거 옛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쑥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기적이다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깨닫고도 없어. 그렇죠? 기적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일어난 게 아니거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뒤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쑥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연습벌레야.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펜싱 선생님 그랬어요. 박상형은 그렇게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진 선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연습벌레였다. 박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펜싱 시간에 자기는 새벽에 3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1만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의 몰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끈기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세 번째 기자가 물었어. 올림픽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했습니까? 박상이 그런 거예요. 나 전략 없었는데요. 없었어. 단지 세계적인 축제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펜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럼 나는 단지 경기를 즐겼을 뿐입니다. 이야, 이게 21살 먹은 놈이 그런 대답을 했더라고. 나 같으면 아주 위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럴 건데. 그런데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공자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즐기는 것만 못하고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좋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게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 박상형은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나같이 어려운 굉장히 집이 가난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그걸 즐긴 거예요. 그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암시예요. 이게 자기 암시예요. 자, 지금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 1분 30초 남았는데 휴식기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한국 사람 같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죠? 그러니까 박성경이 앉아서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자기 잠재의식 속에 I can do it. I can make it. 난 할 수 있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3년 안에 스타마스타가 될 수 있고 월천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놈은 꼭 놈만은 아니지만 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믿는 놈은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타, 로얄마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